예술의 행위의 의미는 각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과거의 미술이 그릇이나 건축, 종교와 같이 실용적, 교훈적이었다면 사물에서 아이디어로 대체된 오늘날의 현대미술은 이제 아주 생소한 언어처럼 보입니다. 전혀 예상밖의 재료나 기술, 압도적인 규모, 기계적인 반복, 공공연한 성적, 정치적 발언과 마주할 때면 우리는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것이 미술이야? 라고 반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미술에 대해 좀 안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창작의 본질은 결국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예술적 영감과 통찰이 담긴 작업노트를 형성하는 작품들은 각 시대 정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예술의 지평을 확대했죠. 오늘날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 진실, 자유, 용기 같은 삶의 중요한 분야에서 우리를 비춥니다. 전 이러한 예술을 감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술가의 작업노트 속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예술의 의미를 통해 여러분이 예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합니다.